방도 있지 않을까요? 아, 방이 몇 개야? 어, 방이다. 오, 규모 커. 여기는 이재인 선배님 방인가 보다. 방이 오빠 이거 하나밖에 없으면 어떡해. 그러면 너 혼자 써야지. 오빠랑 같이 써야지. 어머, 어머, 없어요. 그, 뭐 하셔야 돼요? 아니, 하는 거 없고. 네, 도와드릴까요? 그냥 뭐 그냥 이런 거 그냥. 아, 어머! 어, 이거 선생님이세요? 이런 거 그냥 몇 장 가져왔지. 야. 이거 팬이 그려주셨나 보다. 어, 이것도 멋있네. 선생님, 이거 언제예요? 이거 경복궁에서 찾은 거, 불롱새. 불롱새. 15년 전에. 어? 경복궁에. 어. 야, 이거 멋있다. 잘 그렸다. 누가 그려서 줬어. 야, 그러면 우리도 뭐 좀 갖다가 놓자. 야, 나도 가져오면 안 되잖아, 나는. 네, 아니, 가져오셔도 돼요. 아, 우리 집도 아닌데, 내가 아, 사진 놓고. 오빠. 어? 나 어머, 어머! 어머, 놀래, 나. 어, 야, 이게 뭐야? 가져왔어요. 야, 이게 뭐야? 이거 저희 촬영할 야, 이거 때 언제 찍은 기억나, 거야? 오빠? 사실 기억 안 나. 저희 촬영할 때 여기 대기하고 있을 때 대본 들고 대본 맞춰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찍어줬었거든요. 아, 진짜로? 근데 집에 있더라고, 이 사진이. 어머, 그걸 왜 가져왔니? 저희 집 생긴다 그래갖고 이거 올려놓으려고. 아, 너희 집 아니야. 여기요? 용건영네 집인데 네. 너희들도 덤으로 있는 거지, 지금 이 사람이? 덤은 무슨 덤이야. 같이 사는 거지. 야, 하나만 놓으면 안 돼요? 저희 사진. 와, 나랑 나서 안 봐. 사진 거 하나 가져왔어? 예. 네. 오, 나 사진 안 갖고 왔는데. 아, 또 가져오면 되잖아. 선생님 영양제예요? 어? 영양제예요? 뭐 몰라. 집에 있는 거 그냥. 선생님 하나씩 저희도 빼먹어도 돼요? 봐. 있는 거 있으면 빼먹어. 그냥 이것저것 가져왔어. 향수도 써도 돼. 어, 그래요? 형 집이 허전하시겠네. 에? 아니 시원해 집은. 원래 집이. 에? 그걸 다 가져오셨으니 막. 와. 아이고 이쁘다. 어머. 어머 어쩜 이렇게 이쁘냐. 아이고. 그거 너무 좋네. 아이고 따뜻하고. 어머. 어머 석가래 봐 석가래. 나 이 석가래 있는 집 너무 좋아해. 아 옛날 집을 야. 이렇게. 이쁘네. 어. 거기 뭐야? 탕. 방? 어. 어머 좋네. 좋네 아주 크고. 어. 의자가 없어서 좀 그렇다. 이거 의자. 오, 좋네. 아이고 좋네 따뜻하고. 어 의자네 진짜? 어? 나는 무슨 저건 줄 알았어. 나 의자인 줄 알았어 앉아. 나는 저건 줄 알았어 그거 뭐야 그거. 코대 갖다 놓은 거. 어 의자 요즘 의자. 이렇게 나와. 아 요즘 이렇게 나와? 어. 좋네. 아, 좋시다. 팥을 좀 뿌려야 되지 않나? 이사 왔으니까. 성주신들 잘 보살펴서 무탈하게 있는 동안 잘 편안하게 지내게 해주세요. 자, 아 이게 팥이요. 나쁜 거를 쫓아버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여기 터잡고 당분간 오래 있을 거니까 아무 일 없이 건강하고 잘 지내게 해달라고 뿌리는 거예요. 우와, 너무 좋다. 좋지? 응. 부엌도 싱크대 잘 돼 있지? 잘 돼 있는데 여기가 T자로 아일랜드가 하나 있으면 딱 요리하기는 좋겠다. 어. 아일랜드가 없어. 일년이들 하나 아일랜드 짜라 그래 나무로. 그냥 판때기만 하나 있으면 되는데. 어. 이 판 네가 준 거구나. 이거는 저기 팥죽 끓일 거 오늘. 오늘 팥죽도 끓여? 응. 좋지. 맛있죠. 혜정아 일로 와봐. 네.
뭐야? 너 옷 하나 사왔어. 무슨 옷? 우와, 샤방샤방하네. 응. 와, 이거 어디? 이쁘다, 야. 색깔도 이쁘고 이쁘다. 응, 응, 응. 감사합니다.